2009년도에 기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기부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공동모금에서 하는 착한 가게라는 걸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뭐 제가 착한 가게를 대표해서 강의를 했지만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회원수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2023년도에 4만 3천 군데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기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흘러온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이뤄냈구나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. 기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우리는 조금의 씨앗을 뿌렸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서 다시 수확이 됐다라는 걸 항상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